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찾는데요. 네. 네, 그렇죠. 안녕하세요, 박경훈 실장입니다. 제가 찍은 그 영상의 주인공이요 지금 와 계시거든요. 그래서 구미에서 정말 이렇게 믿고 멀리서 오셨어요. 오늘 그 차량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시는데 너무 힘드셨죠? 구미에서 또 여기까지 전철 기차 타고 오신 거죠? 네. 아예 뭐 가까운 데서 살 수도 있었는데 네. 뭐 이렇게 또 뭐 유튜브를 보고 박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이분한테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, 뭐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네. 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제 궁금증을 풀어주실 정도로 이렇게 세심한 그런 배려심도 이렇게 보이시고 감사합니다. 예, 하여튼 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서슴없이 제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. 또 묻고 난 거는 이제 바로 또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동에 지금 쓰나미가 밀려오거든요. 저 부천 지역이지만 눈물 날 것 같네. 하여튼 부천 지역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네, 보셨듯이 아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따라 되게 보지 마시고 오콕했어. 아니 한 달 동안 진짜 너무 믿고 다른 업체들도 많고 이런데 믿고 계속 연락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냥 계속 초창기에 솔직히 뭐 뵌 적이 없잖아요. 네, 뵌 적이 없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 중년이 되니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대화는 해본 적은 없지만 네.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느낌으로 아 박 실장님 괜찮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또 이래 한번 고치면 이래 끝까지 이래 사람을 신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뭐 시간 내서 왔습니다.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진짜 이렇게 일하면서 조금 여기가 부천 지역이다 보니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열심히 하고 두 발로 막 뛰어서라도 제가 실매물 찍어서 많이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하고 고객님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요새 또 전화 문의도 너무 많이 주세요. 그래서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부심에
열심히 더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박경훈 실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더 발전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